네, 안녕하십니까. S100의 이번에 신제품으로 들어온 H100과 S100 제품에 대해서 이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S100 제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일반적으로 나오는 스탠다드의 약자로 S를 붙인 그 100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H100 같은 경우에는 수철이나 이제 팬 펌프 그런 쪽으로 이제 특화된 기능들이 많이 들어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라인업은 S100 같은 경우에는 0.4kW에서 지금 75kW까지 라인업을 지금 구성 중에 있고요. H100 같은 경우에는 5.5kW에서 90kW까지 지금 라인업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지금 제품 특성 같은 경우에는 S100 제품은 지금 기존에 저희가 이제 판매하고 있는 기종보다 지금 컴팩트한 사이즈, 그리고 사이드 바이 사이드에 대해서 조금 많이 특화된 기능을 집어넣은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저희 제품 같은 경우에 타사 제품도 마찬가지고 그 제품과 제품 사이에 5cm 정도의 그 간격을 두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이 S100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 사이드를 2mm까지 줄여서 이제 설치를 하여도 이제 문제가 없게 지금 제품의 하드웨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따로 보시게 되면 S100 제품 같은 경우에 이쪽은 IP66이라는 제품으로 IP66 등급에 이제 부합되는 제품으로 물이나 이제 먼지 쪽에서 이제 좀 더 그 보호 기능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제품은 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일단 신제품 라인업은 이 정도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쪽 뒤에 보시면 IP66에 대한 이제 테스트 그 시뮬레이터가 있으니까 그쪽 한번 지켜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제 IP66 등급에 대해서는 지금 이 시뮬레이터와 같이 그 전원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펌프로 물을 끓여주게 됩니다. 물이 끓여졌을 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전기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장이나 이런 부분이 없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제품을 지금 시뮬레이터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0.4kW에서 지금 18.5kW까지 지금 라인업을 예상 중에 있습니다. 이 제품 드라이브 모니터링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지금 이 앞에서 보셨던 S100이나 H100 제품, 그리고 기존에 저희가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 IS7 제품에도 그런 이제 어플리케이션으로 드라이브 모니터링이 가능하게끔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내부 구성으로 보면 어플리케이션에서 모니터링 가능한 부분이 이쪽 그 지금 현재 운전 상태를 보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 현재 이제 그 인버터에서 작동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리고 따로 그래프 부분이 이제 속도 패턴이라든지 아니면 전류 패턴, 그리고 전압,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트리거 형식으로, 그래프 형식으로 이제 확인이 가능하게끔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가 이제 예전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그 게이지 형식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게이지 형식으로 전류나 전압, 그리고 전류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모니터링이 가능하게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따로 이제 제품에 이상이 있거나 아니면 구매를 하실 때는 이쪽 어플케이션 고객 지원 어플 그 탭을 누르시게 되면 부익 문의나 이제 기술 문의, 그리고 서비스 같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전화번호나 이런 정보를 얻으실 수 있게 지금 구성을 해놓았습니다. 요 지금 구성은 이더넷 옵션 카드를 작성을 해서 그 IP 타임이나 이런 그 와이파이 그런 구성을 따라서 지금 스마트 어플리케이션으로 지금 구성이 가능하게끔 제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